어머니. 예. 어? 예. 왜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신다 소리가 나오냐? 자, 우리 대주님아. 참, 이런 말 하기가 죄송한데. 네. 죄송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신다 소리가 나와요. 어, 어머니가. 대주님 사주로 보면, 이때까지 어찌됐든 다 열심히 살아오셨고, 책임감 있게 살으셨고, 사주할라 높은 사주를 갖고 계셔서, 어?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근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지금 우리 대주님이. 어? 어떤 희망을 갖고 계셔야 되잖아. 네. 그치? 살 수 있다. 라는 어떤 긍정적인 거를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예. 어, 근데, 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 기다리는 분이 계시니까 그게 문제예요. 마중 나와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셨는지 어쨌는지, 어? 어떤 투병 중이고, 암이 이 발견이 되시고, 어? 이렇게 했어도 병원을 가서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돼.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퍼지는 걸로 보여요. 그게. 응? 네. 퍼지는 거는 전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어? 그렇게 되면 힘들어져요, 우리 대주님이. 예? 그래서, 얼른 우리 대주님이 그걸 막으셔야 돼. 지금 잘 치료받고 있거든요. 어? 그러셔야 돼. 치료 열심히 받으셔야 되고, 그쵸?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힘이 들 수는 있어요, 우리 대주님이. 이렇게 어머님이 살아계셨어, 있었어도 우리 대주님은 태어나면서부터도, 어? 조금 명달이 걸어주셨어야 되는 사주팔자예요. 명이. 뭐, 이렇게 긴 명이다, 어? 오래 사는 명이다, 이런 소리는 안 들으셨을 거란 말이지. 그죠? 근데 예고 없이 오는 병이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지. 대주님이 건강하셨을 때, 저한테 찾아오는 데 대주님 건강이 안 좋으실 것 같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면 했겠냐고요. 대주님이 고집이 센데. 그죠? 네. 안 들으셨을 거란 얘기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딱 닥치고 나서야 안다는 거죠. 대주님의 고집이. 예? 그래서 치료를 잘 받으셔야 돼. 아주 잘 받으시고, 전이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전이가 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되셔야 되고, 대주님은 어떻게 됐든 지금 아직 더 많이 살으셔야 되잖아. 사실은 어떻게든 치료 잘 하시고 수술 잘 끝내고 하셔서 잘 이렇게 사셔야 되잖아. 어머니를 좀 늦게 오시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 어머니를 어? 내 자식 좋다고 어머니가 손잡아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가는 거야,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애틋한가 봐, 애틋해. 막내 아들. 어? 막내 아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나와서,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애틋하니까, 불쌍하고 짠하니까. 에? 너무 안 됐으니까, 엄마가. 그리고 엄마하고도 사이가 좋으셨었어. 어? 엄마하고도 사이가 좋고, 다른 자식하고 틀렸단 말이야. 지금 그러는 거야, 엄마가. 어? 금쪽 같은 새끼였대. 어? 나중에 데리고 가시라고. 금쪽 같은 새끼였다 그래. 네. 어? 그냥 보면 웃었어, 엄마가. 아들만 보면 엄마가 그냥 웃었어. 그냥 얼굴만 봐도 좋아했다고. 엄마가 자식을. 그래도 엄마가 왜 미안하다고 자꾸 그래? 응?
엄마를 늦게 오시게 해야 돼. 응. 엄마가 자식 어떻게 될까 봐. 어떻게 해야 돼? 자식 잃을까 봐 벌써 마중 나와 계시면 안 돼. 어? 네. 엄마가 저쪽에서도 어떤 자식이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어? 어떤 힘이 있어서 자식을 그죠? 엄마가 어떤 힘이 있어서 내 자식 좀 더 천천히 오게 어떻게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쵸?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 어머니 돌아가시고도 그렇고 아들 된 도리를 잘 안 하셨죠? 어머니한테 제가요? 네. 잘했는데. 어? 잘했어. 잘하셨어? 응. 응. 이 아들은 잘한 것 같은데. 잘한 것 같아. 제사 지내고 한 거? 네. 항상 참여하고. 응. 내가 봤을 때는 아저씨 명이 이으셔야 돼요. 어떻게? 명줄. 뭐 병구슬에서라도 아저씨 명 이어야 돼요. 모자는 왜 쓰신 거야? 머리 저기 머리가 빠져 항암에 가고 항암이니까 다 빠져 머리가 빠져 다 빠진 거야? 응. 지금 2년째 항암 하고 있거든요. 2년째 항암해요? 계속 이제 유지하고 그냥 유지만 하는 거잖아 지금 뭐가 호전이 있는 게 아니잖아. 네. 처음보다는 조금 이제 좋아졌죠. 좋아졌는데 작아지고 이게 이제 흩어진 걸 모아서 병원 측에서는 수술을 하려고 하는 거고 저기를 네. 이렇게 퍼진 거를 네. 아, 암이 저거, 이렇게 저거지. 네. 암이 이렇게 퍼졌다는 거지? 네. 그쵸? 그게 이제 그거를 모아서 수술을 네. 한다는 거야? 네. 그래서 그거 모아지기 기다리는 거야 병원에서? 네. 응? 네. 아저씨가 환갑에 삼재가 들은 거예요. 환갑성주가 들어오고 삼재가 들고 지금 막 이러신 거야. 올해 어? 올해를 잘 넘기셔야 돼. 올해를 어? 근데 올해를 잘 넘기셔서 더 이렇게 저기 사르셔야 되는데 어? 그 어머니 일을 조금 뭐라 그럴까 그 엄마가 말하자면 그냥 살아있다고 칩시다. 살아있어. 살아계시면 어떻게 되겠어? 엄마가 더 막 안달이 나고, 막, 불안하고, 막, 어? 예를 들어서, 요만하게 작은 것도, 이게 커질까봐 막 더 불안하고, 막, 이래지는 거잖아. 지금 그런 심정이라는 거죠. 그런 심정. 어? 그러니, 사자가 와서 버티고 있고, 그러는 것보다 엄마가 마중을 나와 있다는 거는 내 자손 내가 받아주겠다는 거지. 그죠? 아저씨는 시간을 늘치고 이 어떻게 됐든 그 작은 것들이 딴 데로 전혀 안 되게 막으셔야 돼요. 네. 그걸 막으셔야 돼요. 그게 병원에서 하는 것보다 엄마를 조금 늦추시고 그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엄마 대우해 주시고 좀 늦게 오시라고 그러고 아저씨는 뭐가 됐든 조금 흔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줄을 좀 이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어? 네. 마음은 지금 대주님이 원체 그 아프기 전에도 강했던 사람이잖아요. 강한 사람이잖아요. 어? 인정은 있지만 참 강했던 사람이라고. 근데 많이 쇠약해졌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엄마, 어?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대수대명이라고 그래, 우리가 얘기하는 거. 어? 대수대명을 치세요. 쳐서 아저씨 대신 죽이는 거야, 다른 거를. 먼저 보내는 거야, 걔를. 그렇게 해서 조금 명 이어가셔야 돼. 예? 안 그러면은 올해가 힘들어요. 갓진 생일합니다. 8월하고 초여드립니다. 제가 가장 곤란한 점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그죠?
사람 목숨을 가지고 얘기하는 점이 가장 내가 싫어하는 점이에요. 응?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방법에 쓸 게 있어서, 어? 아저씨가 회복이 되고 아주 건강해지진 않아도 내가 할 일을 하면서 하시려고 그러면 방법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 방법을 쓰시는 게 좋다. 그러셔야 될 것 같아.